태안 백사장 항해는 한시도 떨어지지 않기로 유명한 형제가 있답니다. 야, 형철아, 빨리 와. 다. 야, 빨리빨리 좀 나와. 준비해야지. 뭐 내가 먼저 나와서 기다리게 하고 있어? 형제는 서해의 별미 대하를 잡기 위해 나서는데요. 육남매 중 셋째 형과 막내 사이라는 두 사람은 나이 차가 좀 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좀 있으니까 뭐 한두 살 차이 나고 이러면 뭐 티격태격도 하고 그러겠지만 12살 정도 차이 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함께 일한 지도 5년 정도 됐답니다. 말 별로 없고 착해요. 그리고 뭐 시키는 대로 잘 하고. 형제끼리 하는 조업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여기 안면도 거는 좋은데 분산 거는 바파람 6, 11, 10 이게 맞는 거예요. 여기 바깥으로 싹 멀리 가면은 이 날씨 보여. 여기 안면도 이 날씨 봐서는 안 맞는다니까. 배가 작다 보니까 조금만 바람 불어도 멀리를 못 나가니까 날씨 체크를 항상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파도가 많이 치면 작업을 하기가 어려워. 네, 조업이 안 돼요. 대하 그물을 가득 싣고 가는 길. 30년 넘게 업으로 일한 형은 대하가 오가는 길목이 훈훈하다고 합니다. 야, 안마감만 놔보자. 위치를 잡고 그물을 내릴 준비를 하는데요. 대하잡이는 그물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류에 따라 그물이 흘러가도록 두고 오가는 대하가 걸리길 기다리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죠. 물때가 매일 30분씩 틀려요. 조업 시간이 물이 흐르는 시간이 오늘은 9시 25분에 그물을 투망해야 이 어구가 떠내려가요. 그걸 맞춰서 투망을 해야 고기가 한 마리라도 걸리죠. 형제는 흐르는 물을 따라 호흡을 맞춰 그물을 내립니다. 선원들이 있을 때는 신경을 많이 쓰고 지금은 둘이 그냥 하니까 마음이 편죠. 고기를 뭐 많이 잡고 안 잡고를 떠나서 마음이 그냥 형제니까 서로가 이해할 거 하고. 형에게 동생은 누구보다 편하고 든든한 선원이랍니다. 그물도 다 내렸겠다. 이제 대하를 기다려보는데요. 그물을 놓으면 물이 많이 안 가니까 이만큼뿐이 안 떠내려가는데 사리빨이는 이만큼 떠내려간다고. 그러면 여기가 대화가 이게 대화라면은 몇 마리 더 걸리는 거예요. 많이 떠내려 걸은 말을 많이 걸으면 조금 때는 대화가 이렇게 뭉쳐있지 않으면 이제 몇 마리 안 걸리는 거예요. 항상 다 똑같은 게 아니야. 물심에 따라 고기가 마음껏 찍고 하는 거야. 조업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네요. 한 30분쯤 지났을까요? 이제 그물을 확인해 보는데요. 대하가 많이 잡혀야 할 텐데. 양망기가 돌아가고 형제가 힘을 합쳐 그물을 올려봅니다. 아, 대하는 좋다. 두 마리 걸렸네. 세 마리. 제가 기다리던 주인공이 드디어 올라왔습니다. 대화 좋다. 올해 서해에는 가을 대하가 풍년인데요. 오늘 잡힌 대하 역시 통통하니 제철 이름값을 제대로 합니다. 자연산은 그 딸 시간이 없어요. 그물을 다 빼야 되고 다 뽑은 다음에 예, 그때 따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동생은 뭘 하나 했는데요? 이 갑오징어를 골라내고 있었습니다. 오징어는 빨리 안 따면 그물이 먹물을 싸가지고 그래서 빨리 따는 거예요. 오징어 먹물이 잘 안 지워지고 다시 또 빨아야 되니까. 그래서 최대한 빨리 따야 먹물을 안 먹어요.
쬐끄만 게 한승질하네 그려. 형제 아니랄까. 금을 올릴 때도 손발이 척척 맞습니다. 이건 호흡이 안 맞으면 일이 더뎌요. 호흡이 맞아야 빨리빨리 일이 진행되고 빨리 끝날 수가 있어요. 손짝이 맞아야 된다. 금을 다 올리고 항구로 돌아가는데요. 동생이 보여줄 게 있답니다. 이런 게 자연산 왕대합니다. 한 마리에 만 원씩 하는. 한 마리에 만 원이에요? 소매가가 만 원입니다. 귀한 거예요. 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어장을 하다 보면은 하루에 뭐 다섯 마리, 열 마리 이 정도밖에 안 잡힙니다. 어미대하라고 보시면 돼요. 와, 왕대하는 하나만 먹어도 든든하겠습니다. 형이 저랑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형인 것보다 그래도 뭐 삼촌뻘 이 정도 되다 보니까 듬직하고 항상 고맙게 항상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동생은 15년차 수산물 중매인이라는데요. 1년에 3달 대하 제철에는 어부인 형을 돕고 있답니다. 백사장항을 대표하는 환상의 짝꿍이 탄생한 건 다 대하 덕분이네요. 항구에 왔으니 이제 대하가 얼마나 잡혔을지 알아볼까요? 아이고, 아이고, 오셨습니까? 이게 누굽니까? 트로트 가수 소명 씨가 대하를 사기 위해 왔답니다. 살아있네. 와, 와, 자연산하고 양식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연산은 이렇게 수염이 길어요. 아, 길다. 네. 그리고 이 뿔도 길고. 뿔도 길고 이 뿔이구나. 네. 그리고 이 뿔. 보랑띠에 무지개 색깔이 이렇게 있어요. 아하! 매년 그 축제를 다니잖아요. 그래서 서해안 쪽은 이 대하가, 그리고 꽃게가, 그리고 또 새조개. 네, 정말 좋아하거든요. 우리 살았어. 특별한 손님 덕에 신선한 대하 한 상자 뚝딱 팔았습니다. 냉기에서. 자연산 이 대하를 그냥 날고로 먹기가 정말 어렵거든. 이게 30분도 안 됐어요. 물속에서 수영하던 거 제가 직접 얼른 잡아갖고 오신가요? 형님 오신다 해서. 형봉동생 네. 잘 먹을게. 네, 아이 맛있게 만드세요. 그래. 바이바이야. 나머지도 열심히 팔아야죠. 그물에서 대가를 하나하나 다 떼주고요. 싱싱함을 유지하기 위해 얼음물에 담아 운반하는데요. 오늘 잡은 대하는 인근 시장으로 가져간답니다. 얼음 좀 뿌려야지. 얼음 좀 뿌리라고. 요거 물 좀 좀 냉겨. 누나예요? 친누나요? 네, 친누나. 아, 다른 사람. 형제는 같은 시장 안에서 마주보고 장사하고 있다는데요. 가는 자체도 장사는 다 따로따로고 입찰하는 중매인도 여기 동생은 38번 저희는 88번 중매인. 네. 그러고서 이제 고기 잡으러 다니는 것만 같이 하는 거예요. 형제가 함께 잡은 싱싱한 대하 사가세요. 오늘은 형이 뭐라고 안 하다? 아, 벌써 했어? 사가지가 놀라네. 뭘 사삼스럽게 원진 못했어? 말이야. 원진 못했냐고? 집 아내한테 꼼짝도 못하면서 나한테만 나. 형이 뭐라고 하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우리 가게 와. 알았어. 도망가네 가야. 진담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형은 알바생 누나에게 가게를 맡겨두고. 동생에게 시킬 게 있는 모양입니다. 웬 위너가 있는데요? 지금 반만 했다 먹고 반일랑은 예, 반일랑은 매운탕 끓여서 먹자고. 저녁에 대화하고 했다서
소주 한잔 먹고 자야죠. 예, 오늘 민어가 좋은 게 돌아가지고 민어 회 조금 먹고 지리로 해서 탁 먹을 거예요. 저희 형님은 민어를 잡으면 요 구례를 먹기 위해서 구입할 정도로 그렇게 민어는 구례가 가장 맛있습니다. 민어는 구례가 압권이죠. 최고죠. 오늘 저녁은 진수성찬이 될 것 같은 예감인데요. 백사장 항에서 고기를 잡고 팔며 사는 형제. 그런데 이곳엔 형제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 형봉 씨 아내도 함께 가게를 운영하고 있답니다. 태안에는 이런 맑은탕을 끓일 때도 미역이 들어가야 맛있고요. 뭐 젖국에도 들어가야 맛있고 맛있어요. 미역이 들어가면은 정말 맛있어요. 보기만 해도 시원한 맛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대하죠. 그 담백한 맛을 제대로 즐기려면 소금구이만 한 게 없답니다. 저희 애기 아빠는 자연산 대하를 회로 먹는 거를 최고 좋아하고요. 삼촌은 버터구이나 소금구이를 최고 좋아해요. 둘 다 맛있죠. 아까 함께 잡은 갑오징어도 매콤하게 볶았답니다. 아이고, 오늘 고생들 많았네. 여기 차려놓은 거 많은 게 맛있게 저녁 먹자. 잘 먹겠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 큰 아빠가 뭐 줘? 대하 줘, 뭐 줘? 해요. 예, 여기 있다. 제일 소중하는 친구들. 초장에 콕 찍어서. 이야, 제대로 먹을 줄 아네요. 얼굴야, 잘 입맛에 딱 맞나 봅니다. 맛있어? 소금구이도 먹어야죠. 얘부터 대하를 직접 까주는 건 사랑이라고 했던가요? 깐 대하의 주인공은요? 하나 먹어. 어쩐 일이래. 고생했어. 오늘. 그래도 그렇게만 좀 살자. 싸우지 말고. 배에서 잔소리 많이 했지, 형? 오늘은 좀 덜하더라고요. 무슨 잔소리 했다고 그러냐. 다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주느라고 하는 소리지. 그걸 잔소리라고 들으면 된다니? 아주머니 갈굴 때는 확 갈구야 해요. 설렁설렁하면 안 되고요. 도대체 누구 편인지 몰랐다. 너 잔소리 무지해. 아닌데, 뭐 잔소리라고 그래. 다 알려주는 거야. 자기야, 오늘 고생했다. 많이 먹어라. 고마워. 아유, 동서는 좋겠네. 아유, 부럽다, 부러워. 다정다감한 게 없는 것 같아. 이 나이 먹어서 뭘 그 정도면 다정다감한 거 염들이 너무 그러면 비웃어. 뭐에 쉬었나 봐. 쉬었었지. 뭐에 쉬었나 봐. 말은 그래도 애정이 가득한 가족이랍니다. 야경 좋다. 배불리 먹은 형제 부부가 밤 산책에 나섰는데요. 적당히 놓여. 고마워서 꺼내 아주. 뭔 손? 이 손? 아, 아니 와이프 손 잡는데 그것도 부럽다고 뭐 어떡한다나. 어머나. 아니 야 뭐 형님 앞에서 묻어놓은 일이 없네. 오빠 어버. 에이, 네 당신이 나를 해봐야 돼. 완전 반대로. 나는 묻어봐. 이런 경쟁은 보기 좋네요. 부부의 사랑이 야경보다 더 빛난 것 같습니다. 아우야 다른 거 없어. 그냥 편안하고 행복하게 형제 간에 우애 있게 지내자. 에? 그래 형. 돈도 돈이지만 일단 건강이 최고니까 형 건강 챙기고 그래 우리 행복하게 살아보세요. 우리 가족 화이팅! 우애 넘치는 형제는 오늘도 바다로 떠납니다.